안녕하세요. 매직푸드TV입니다. 오늘은 지난 골목식당 긴급점검에서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던 거제도 지세포리에 나와 있습니다. 점검 이후 얼마나 초심을 찾으셨는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미새라면과 토김밥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김밥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홀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김밥만 테이크아웃이 가능, 거미새라면은 맛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도 불가, 너무 폐쇄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토김밥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은 그럴싸하죠. 긴급점검에 문제가 되었던 톤양은 초심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풍성하고 고르게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비린내도 나지 않았고 또 톳의 식감도 훌륭했습니다. 우엉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바다 향기는 더욱 느껴졌습니다. 김밥은 인정. 거미새라면과 함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토김밥만 맛보기엔 거제까지 오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앞으로는 사람들과 SNS에 더욱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초심을 찾으신다면 진정한 맛집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도 흡입은 제대로 해야겠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풍년 보리밥입니다. 보시다시피 간판을 풍년 곤드레로 바꾸셨습니다. 생김밥과 마찬가지로 대기줄은 없었습니다. 곤드레밥 정식을 준비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긴급점검 때 문제되었던 밥의 양과 감자, 옥수수의 부재. 밥의 양은 많아졌으나 감자와 옥수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맛있게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막금장이 메뉴에서 빠지고 달래간장만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대로 나왔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비벼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는 맛이랄까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된장찌개는 청국장에 가깝다라고 할까요? 간은 좀 짜고 셌습니다. 깻잎에도 싸먹어 보고요. 곤드레밥 맛은 나쁘진 않았지만 평범한 맛이라 굳이 다시 찾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아쉬웠던 거제 지세포 골목식당이었습니다.